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로블록스 원피스 로어피스 3화 찾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 오렌지 타운으로 가서 범인을 그대로 없애버리고, 그리고 나서 이 세세 열매, 마르코 열매죠, 불사조가 되는 열매까지 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이거 너무 멋있어 진짜. 오늘은 드디어 신상 배를 뽑아가지고 배 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볼 생각입니다. 아하, 제가 드디어 배를 뽑을 수 있다니. 자, 좋아. 일단은 이런 싸구려 배 말고요, 만원 정도인데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시다. 고잉 메리오 느낌으로다가. 자, 드디어 해적단의 이름 정해졌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두루마리 해적단. 오늘부터 두루마리 해적단 추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만원짜리 배부터 사가지고 출발해볼게요. 뿅. 스포. 오! 드디어 저도 이제 선장이라고요, 선장. 캬, 이거 배 멋있는 것 보고. 너무 멋있네요. 저도 이제 당당하게 해적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이제 다음 마을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? 어디로 갈까요? 뚜루뚜뚜. 배가 조금 확실히 큰 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. 자, 한 바퀴 돌아서 다음 목적지 아론파크로 이동합니다. 와, 너무 멋있다. 와, 제가 로블록스에서 이 항해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일단 첫 번째 섬을 지나서 다음 목적지 아론파크로 이동합니다. 근데 이게 제한이 380레벨이라 좀 빡셀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일단 가가지고 싸움이 안 되면은 여기 오렌지타올 버기 마을로 다시 와서 노가다 좀 해줘야 돼요. 레벨 노가다 해야 됩니다. 아이고, 귀여워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애기들 저기서 사냥하고 있구나. 열심히 랩업해. 자, 다음 목적지 아론파크. 자, 여기서 우연으로 틀어라. 오, 저 앞에 또 해왕류 있나보네. 이거 나중에 다같이 배 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건가? 두루마리 해적단의 첫 번째 모험 아론파크,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아, 아론파크면 그럼 거기 또 보스는 아론이겠죠? 좋아 좋아. 야, 이거 언제적 아론이야. 겁나 오랜만에 보네. 여기가 딱 보아하니까, 여기가 스토리가 이쪽 스토리가 이스트 블루라고 해가지고 완전 원피스 초창기 그 섬들입니다. 자, 드디어 아론파크가 눈앞에 보입니다. 와, 그 만화랑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놨네 거의. 오. 자, 이렇게 해서 아론파크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배 대면 될 것 같은데. 아, 저 앞에다 댑시다. 엄마야, 큰 거 보소. 좋아, 여기다가 댑시다. 자, 슈지 드디어 아론파크에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일단은 코코야시 마을이라는 곳인데, 여기가 어떤 곳이냐, 나미가 예전에 배신을, 초창기 배신을 한번 한 적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나미가 정식적으로 그 밀짚모다 해적단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섬이에요. 여기에서 루피가 3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달리게 됐는데, 저도 조금 활약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론은 레벨이 몇일까요? 궁금하네. 자, 일단은 베리 좀 먹어주고. 근데 이게 그 버기도 원펀맨이 안 되거든요? 그래가지고 빡셀 것 같긴 합니다. 허이! 차차차차차! 홀랄랄랄라! 뭐야? 왜 아무 반응이 없어? 넌 내가 한번 세게 혼내줄게! 짭짭짭차! 어? 뭐죠? 알겠다! 제한 레벨인가 보구나. 아하, 380이 안 돼가지고 경험치 못 먹는 건가? 그런 거 같거든요. 야, 야마, 나 갈 길이 바쁘단 말이야. 아니, 지금 서버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 같거든요. 이게 공격을 해도 때리지도 않고 말이죠.
보니까 그 제작자분이 실시간으로 계속 패치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 시롯 빌리지, 시롯 마을로 갈게요. 새로운 단원 저격수 우솝이 들어오는 섬입니다. 저 시롯 마을에서 고잉 메리오를 또 처음 봤는데 말이죠. 근데 이게 또 나갔다 오니까 배가 초기화 되더라고요. 이 배를 구한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은. 그렇다면은 마르코 열매도 얻었겠다. 이렇게 새가 불사자가 되어 넘어갑시다. 이게 개꿀이긴 하다. 마르코 열매 있으니까 배가 없어도 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, 섬끼리. 자, 이제 시롯 마을 도착이거든요. 설마 우섭이 있나 그러면? 띠용. 오케이, 도착. 진짜 우섭이네. 심지어 저격왕이에요, 저격왕. 우와, 레벨이 무려 그리고 1100이에요? 표정 보소. 어이, 니가 그 저격왕 우솝이냐? 자, 그럼 한번 썰어볼까요?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. 오케이! 아, 버그가 맞았네. 얘는 처리가 가능하잖아. 뭐야, 이거 근데 그리고 확실히 버그가 맞나 본데요? 이거 그리고 확실히 오류가 이것저것 좀 많네. 왜 안 때리죠 저? 뭐 나야 개꿀이긴 하지만. 자, 이 섬도 왔으니까 우섭도 오늘 이 시롯섬 가볍게 돌파하고 마지막 로그타운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예, 여기가 바로 해적왕 골드 로저가 죽었던 장소 로그타운입니다. 간지나는 거 보소. 위대한 항로 입장하기 전 해적왕의 고향이며 또 그가 처형당했던 시작의 마을, 루피가 그 처형장을 보면서 해적왕이 되기로 다시 다짐을 한 그런 장소죠. 여기 마을에서 스모커 만나는데, 그러면 보스도 스모커이려나? 어? 뭐야, 보스가 조로요? 띠용스? 허허, 조로를 여기서 만나다니요? 조로 어딨어?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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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두두두. 야, 맞네, 여기네. 여기서 스모커도 만나고 루피가 사형당할 뻔한 그런 장소죠. 난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. 이 로그타운에서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되기로 다짐을 했네요, 저도. 좋아요, 다음 애들도 처리하러 갑시다. 대망의 오늘 편의 마지막 보스 조로와의 대결입니다. 제가 최고의 검객이 되기 위해선 저 조로라는 산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. 아,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. 조로, 너의 자식, 최고의 검객은, 우주 최고의 검객은 나 휴지다. 오, 아, 이거 간지가 나긴 하네요. 싸우기 전에 할 말 있나? 자네, 싸우기 전에 또 할 말 있나? 그러면 죽어 너도 임마! 자, 타치바퀴 때려오고 그 다음에 브레이커로 어택! 어택! 쫙! 아니 근데 얘네 왜 공격을 안 하냐? 거의? 거의 뭐 샌드백인데요? 쇽쇽쇽쇽쇽. 그러면은 뭐 좋은 경험치가 돼요. 해꿀, 해꿀 나이스죠?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버그인 것 같아요. 어제만 해도 분명히 공격을 했는데, 예, 네,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. 멍청해졌어 다. 알랄라, 알랄랄라. 애들이 멍청해졌어요. 이상한데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로어피스 3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아, 근데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 그런지 버그가 상당히 많네요. 아, 이거를 좀 조로와의 숨막히는 좀 대결이 있었어야 되는데, 제가 무적이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가 뚝과 맞다가 끝났어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로피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